머니투데이 방송이 준비한 ESG 포럼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리브랜딩 ESG를 주제로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ESG 경영을 위해선 표준화, 참여, 그리고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지엽 기자입니다. 전통적 의미의 ESG에 대한 관심이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이제 ESG의 개념을 넘어 SEA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표준화, 그다음에 참여, 진정성이라는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ESG에 대한 시각에서의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런 SEA라는 시각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팽배한 상황. 선진국 중심으로 규제가 생기며 표준화가 중요해지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진정성 있는 ESG 이행의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ESG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밸류업의 핵심은 이런 이 K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승우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는 ESG가 이제는 규제가 아닌 기업 혁신의 과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이거를 규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업 혁신의 기회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가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주엽입니다.